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워킹 엄빠, 열혈 엄빠 카페 진행 맡은 임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일과 육아에 항상 열심이신 저희 부모님들, 워킹 엄마, 아빠를 모셨습니다. 네, 네, 두 아이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딸 키우고 있습니다. 김규현입니다. 네. 아들 둘, 딸둘 키우고 있습니다. 전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네. 뭐 얘기가 아무래도 조금 예민하고 무겁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 관심도 가지셨지만 또 약간 좀 두렵기도 했거든요. 이런 네. 얘기가. 근데 오늘도 사실 조금 더 무거운 얘기야. 더 무거워. 네, 매운맛이. 네. 최근에 이제 그 미량 여고생을 막 집단 성폭, 여중생이었죠. 그 당시. 그 집단 성폭행했던 그런 사람들 가해자를 이제 막 신변을 막 노출하는 이런 유튜버가 생겼어요. 그 지금 영화가 있는데요. 한공주라는 영화입니다. 그거 이제 실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속은 시원했어요. 가해자들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근데 또이 사람들은 나름 그 당시 또 처벌이 됐다 생각하고, 지금은 일상생활 하는데, 이게 맞냐에 대한 찬반이 있습니다. 어쨌든 피해자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아동 청소년 성폭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 성폭력 문제가 좀 수면으로 드러내기가 어려운 문제이다 보니까 주변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특히 또 딸, 아들 다 골고루 가졌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 일을 겪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변호사님의 활약을 기대해 볼 텐데 점점점 성폭행에 대한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고요? 맞아요. 제가 성폭력 전담 검사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오늘 딱이네요. 학폭은 제가 전담 안 해봤지만 이건 제가 전담을 했는데 네. 어디까지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지금 이게. 오늘 다 파헤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것들도 아, 많았어요. 충격적인 것도 알아야 되니 네. 살펴보죠. 네. 자, 보니까 2022년 기준인데 네. 6세 이하. 6세 이하는 너무한 거 아니야? 성폭력 피해 피해자. 피해자죠? 그러니까 어린이집? 그다음에 어머. 유치원 네. 98명이요. 6세 이하는 네. 너무 아기들 아닌가요? 정말로? 그렇죠. 엄청 아기죠. 저게 아동 성범죄가 많죠. 예, 가해자가 이제 성인일 수도 있는데 이게 또래일 수도 있어요. 6세 이하의 같은 아, 비슷한 나이. 그렇죠. 아니면은 뭐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 한 4~5살 정도 위에 가해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동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여아가 남아보다는 피해가 몇 배가 높네요. 훨씬 많네요. 남 7세에서 12세는 거의 10배 가까이 네. 여아가 많고 그렇죠. 점점점점 다 10배 이상이 많네요. 네, 평균적으로는 한 7배 이상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2022년 한 해 기준이니까 현재 2024년이잖아요. 그러면 더 많다라는 더 많을 수도 거죠. 있겠네요. 네. 아, 참 그래도 이렇게 저희 생각에는 6세 이럴 때는 엄마들이 항상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어린이집 네. 갔다가 데리고 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또 이제 그런 원내에서 그렇죠. 이런 일도 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자료를 보니까 좀 특이한 게 피해자 평균 연령이 13.9세인데 그중에서 가해자한테 협박을 당해가지고 자기 신체를 촬영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시대에 따라서 성범죄도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성범죄도 이 성폭력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당연히 들어가고 요거 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동 네. 음란물 제작죄, 아~ 뭐 아동 예전에 성착취물 제작죄, 아~ 그 N번방 네, 이런 아~ 것들인데 그거를 미성년자 아이들 대상으로 네. 하는 것이죠. 그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사건할 때도 그래요? 많은 사건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이나 네. 아니면 뭐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게임들 있어요. 그런 네. 거를 성인이 막 20대 남자 이런 애가 그걸 하면서 또래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채팅으로 채팅을 하면서 친해진 다음에 이제 카톡 추가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로 뭐 나도 보여줄 테니까 니도 벗어서 사진 찍어서 보내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갖고 막 사진을 받고 영상을 받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애들은 카톡은 바로 추적이 되니까 막 라인으로 하고 텔레그램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해요. 네. 그래서 막 라인은 본사가 일본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놈이 누군지를 잡으려고 일본에다가 또 형사사법 공조까지 네. 하고 막 이런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퇴직을 해서 일본은 한 번 보내면 감감무소식이 진짜 6개월 있다가 또 회신이 오는데
한국어를 못 읽겠으니까 번역을 해서 보내라. 행정이 느리죠. 네. 근데 이게 번역을 하기가 너무 저도 그런 게 이게 그 뭐 굉장히 음란한 대화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전부 다 일본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폭행범들의 범죄 형량이 좀 상대적으로 낮다는데 어느 정도 돼요, 형량이? 예를 들어 디지털 지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는 안 맞아요? 예, 안 맞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아동 그 음란물, 예, 음란물, 아동 성착취물 제작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게 막 약한 거는 1년 이하의 말도 안 돼. 거짓말하지 마라. 1년 동안 고문 아니고요? 근데 이제 N번방이나 이런 거 이후에 굉장히 세져갖고 또 반대로 5년 이상의 징역. 아, 5년 이상이 나와요? 네,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돼가지고 네. 이제 막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범죄 일자를 기준으로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뭐 이런 경우도 실무에서는 생기고 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엄벌 기조로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초범이고 뭐 합의했고 반성하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그냥 이제 집행유예.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안 그래도 이게 이 사람이 한 행동은 되게 악한 행동이고 하면 안 되는데 초범이라서. 심하게 피해자한테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경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감형 사유가 됩니까? 아니 그게 꼭 초범이기 때문에 감형이 그렇게 돼야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똑같은 범죄를 이제 세 번, 네 번째 저지른 사람하고 첫 번째 저지른 사람하고는 이제 당연히 형량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거는 건데. 당연한 건데 처음부터 제대로 강하게 처벌했으면 성폭행도 처음부터 강하게 되게 세게 해서 잡혀온 초범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그래서... 불구하고 이거를 횟수로 형량을 주는 건가요? 그렇죠. 몇 번째 저질렀느냐 그리고 합의를 했느냐. 근데 법이 이제 가장 보면 볼수록 되게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되게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엄청 세게 하면 내가 초범이라도 한 20년 받아. 그러면은 범죄를 저지를 때도 조금 할 생각을 안 하죠. 네, 안 하겠죠. 그러니까 아니 초범이라 할지언정 그래도 피해자는 여러 명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여러 번 피해자가 1번, 2번, 3번, 4번 있으면. 본인은 네 번 저질렀지만 피해자는 다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명한테만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잘 안 잡혀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저지르고 잡혔어요. 초범이에요. 어머나. 근데 어떤 사람은 저지를 때마다 잡혀. 한 번 하고 잡혀 처벌받고 또 두 번 하고 또 처벌받고 이렇게 네 번째 하면은 이 사람은 네 번째 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4범. 너무 형평성이 없는 거 피해자는 똑같이 네 명이지만 누구는 4범이고 이건 초범인 그러니까 거죠. 너무 형평성이 없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가해자 위주야 법이. 자 그렇다면 성폭력을 만약에 나나 우리 아이나 내 주변에서 당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당연히 이게 범죄이기 때문에 네.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셔야죠. 112. 예, 112. 지난주에 이제 학교폭력 이런 거랑은 다릅니다. 이거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112에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하고 네.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증거요? 네, 왜냐하면은 성폭력 범죄의 특징이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이제 둘만 있을 때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획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는 DNA죠. 아... 이거 너무 잔인한데 이거 진짜 잔인한 거 씻지 않은 채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를 가라. 예. 당사자한테도 엄청 치욕적인데 만약에 이게 아이 그렇죠. 엄마라면은 이게 어떻게 참아줘요? 열려서 내가 이렇게 정신을 막 차리고 112 신고하고 이거 옷을 그대로 하고 안 씻고 이게 돼요? 그렇게 되기가 검사로서 굉장히 아쉬웠던 게 이런 경우에 그냥 바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샤워해버리고 네, 옷 다 갈아입고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난 다음에 신고를 하는 그러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말밖에 없어요. 말밖에 어떡해.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딸아이가 그렇게 오면은 일단 아이를 먼저 진정시키는 맞아. 거에 초점이 되어 있어서 예. 씻기고 안정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렇죠. 되게 어려운 일 같아요. 예. 1번 방금 그리고 얘기한 비단 이제 뭐 심각한 이런 강간범죄나 막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뭐 성추행이라던가 네. 이런 것도 막 손으로 이렇게 만진 경우 그 경우에도 손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만지잖아요. 네. 네. 여기도 DNA가 남아. 아, 남아요? 아, 남아요? 그냥 이런 맨손도? 제가 이렇게 해도 여기 옷에 DNA가 남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 지금 해바라기 센터 111 네. 거기서 DNA를 채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바라기 센터로 가는 게 중요한데 해바라기 센터는 뭐냐면은 이제 네. 성폭력 피해자 지원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피해자 지원 통합 센터입니다. 네. 여가부에서 지원을 하고요. 거기에 가면은 DNA 채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상담사 그리고 피해자 변호사 네, 이런 것까지 원스톱으로 다 거기서 해결. 너무 좋네요. 해줍니다. 여기 보니까. 한 곳에서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게 의사도 여기로 와서 검진을 해줘요. 그러면 산부인과 그렇죠. 안 가도 되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가시면 보통은 의사 내지는 어떤 간호사 분들이 상주? 계시고, 예. 병원에 가지 않고 경찰도 상주를 거기 하고 있고. 그래, 맞아. 이게 네. 예전에는 이게 성추행 혹은 성폭행 피해자가 막 경찰서 갔다가 산부인과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해서 더 피해를 많이 받았다, 더 힘들었다, 트라우마 네. 생겼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 군데서 이제 이렇게 의사분들이나 경찰관분들이 오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은 되겠네요. 그렇죠. 변호사도 연결해주고 네. 증언 녹취도 한결에서 한 네. 곳에서 해결이 가능한데 경찰서 가면은 막 우중충하고 막 그렇잖아요. 맞죠. 심리적으로 안 좋은데 여기는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피해자들 이렇게 심리 상담실처럼 이렇게 잘 해놔서 거기서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해주고. 할 수 있군요. 해바라기 센터 근처에 있으면 좋긴 한데 네, 이거 뒤에 어디 보시면 이제 전국 센터가 예, 나옵니다. 지역별로 어느 정도 보통, 있기는 있네요. 예, 그래서 예. 뭐 멀어서 못 간다기보다는 피해를 당하면 가려면 대부분 갈 수 그렇죠. 있는 거리에는 네. 다 있고요. 네. 그리고 정말 그 긴급 상황에는 112 네. 예, 신고를 해가지고 도움을 받으면 심각한 상황인 경우에는 거의 순찰차를 타고 해바라기 센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참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범죄 발생 시에 부모의 대응 방법인데 해바라기 센터도 있지만 이제 부모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사실 당황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겪어도 너무 당황할 것 같은데 네. 아이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 이러면은 사실 머리가 막 하얘져서 맞아. 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요. 특히 옛날 부모님들이나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이제 당하고 왔는데 타박을 한다고 아이고 이러니까 네가 왜 밤늦게 그런 데를 돌아다녀가지고 막, 아. 네, 막 이런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애는 지금 범죄 피해를 당해가지고 이제 지금 멘탈이 나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네.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은 이제 너의 편이다 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아이를 탓하는 말을 조심하고 그리고 자초지종을 차근차근하게 예, 얘기를 들어보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성폭행 범죄도 굉장히 이제 심각한데 수사기관에 있으면서 또 많이 겪는 게 무고거든요. 아, 무고요? 무고 범죄 그러니까 뭐요? 이제 나는 한 적 없다. 허위로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진짜요? 어떤 경우에 이게 네. 발생을 하냐면 아이가 생겼어요. 어? 아이가 10대 아이가 여자인데 네. 임신을 하게 임신을 됐어요. 임신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가출을 해서 밖에를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아이고야. 오랜만에 이제 몇 달 만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이가 이제 아이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부모님이 또 너 어떻게 막 내 그럴 줄 알아서 맨날 가출하고 밖에 돌아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다 보니까 네. 타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사실대로 얘기를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아빠가 이제 나를 죽일 것 같으니 무서워서 사실은 내가 강간을 당했어. 와, 또 이렇게 무서워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아빠가 당장 얘를 손을 끌고 경찰서를 가서 신고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 남자의 그 애의 아빠 얘랑은 몇 달 동안 사귀는 사이였던 거죠. 참 사귀는 사이? 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출팸에서 몰려다니면서 그냥 성폭행이 아니고 좋아서 이제 연애를 해서 사귀는 관계였던 건데 이제 네. 예, 사실대로 말하면은 이제 부모님한테 뭐 엄청 혼날까봐 강간당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강간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이 성폭력이나 성폭행을 방지하기 위해선 저는 성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문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성교육을 직접적으로 시키는 것에 대해서 되게 터부시 여기고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최근에도 뉴스에 보니까 되게 극우 성향의 소수의 맘카페에서 성교육 책자에 성기 모양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 폐기 처분을 신청한 거예요. 근데 성교육에서 성기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성교육이야말로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현실적으로 저는 이루어져야지 아이들이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특히 사춘기 시절에는 배란 일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착상이 잘 돼서 임신을 할 수 있고 남아 같은 경우에도 정액이 나오지 않아도 이게 쿠퍼만으로도 임신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저희 아빠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에 지금 네가 이렇게 뚱뚱한데 남자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놀랍다. 조용히 제 다이어리 안에 저 책 안에 콘돔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쪽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너가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는 건 좋지만 그 이상의 관계를 갔을 땐 너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임신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일이 될 수도 있어. 반드시 조심해야 돼. 하지만 너의 뭐 이런 뭐 데이트나 너의 연애는 아빠가 지지해. 그때 처음으로 저도 책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되게 정확한 성교육이 좀 중요하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근데 아버지 부모님과 아버지 그러니까 네. 진짜 열리신 분이에요. 앞서가신 분 같네요. 저는 아직도 네. 아빠랑 친구처럼 지내고 제가 남자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는 게 아빠와의 관계가 너무 좋았거든요. 여기에서 그렇죠. 또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네. 앞전에 저희 자료 볼 때도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성인지 교육 예산을 다 삭감을 했거든요. 10년 동안 여가부에서 진행되는 그 성교육 애들 학교 초중고에서 진행되는 성교육 예산을 싹이 다 삭감을 했어요. 대략 얼마인데요? 5천억 넘습니까? 지금 시추하는데 5천억 쓰는데요. 5천억은 안 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면 성교육도 이제 못 하는 그런 네, 학교에서 따로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때 저희가 뒤에 벽면에 그때 스카우트 사진 있으면서 예산을 네. 그때 딱 올렸을 때 네. 네, 그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교육 예산. 굳이 이제 그 교육이 필요 없이 이제 막 도사 같은 사람들 통해서 약간 영작은 기류인지 알 거라 생각해서 삭감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상을 제가 하나 봤는데 네. 고등학생들이 이런 성교육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몸을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연의 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고등학생들 몇 명이 예전에 그 성교육하는 그 영상을 아이들이 직접 콘돔을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고등학생들이 무리를 만들어서 영상이 있습니다. 실제 남학생 한 명, 여학생 한 명.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성교육할 때도 되게 부끄러워하시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성기 사진 있고 콘돔 끼우고 되게 쑥스러워하는데 여기 이 친구들이 찍은 영상을 보면 당당합니다. 이거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건강하게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좀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더 음성적으로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이렇게 마약도 마약이 옳다는 얘기는 아닌데 오히려 이제 뭐가 합법화되지 않고 양성적이지 않으면 더 이상하게 막 흘러가잖아요. 대표적인 게 저는 성매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법적으로 딱 관리해서 그분들 위생검사하고 뭐 에이즈 검사하고 수면위로 올라와서 관리가 되게 해야지. 이거 불법으로 하지만 다 오피스텔부터 해가지고 우리 생활에 다 더 들어와 있어서 음지로 더 활성화가 되는데 아이가 성폭력을 당했을 때 부모의 대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이가 얘기를 한 것만으로도 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제가 만약에 당했다고 하면 내가 부모한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사실 이거 되게 쉽지 않은 건데 우선 아이에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이제부터 엄마랑 같이 무조건 해결할 수 있다. 우선 좀 얘기해줘서 고맙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아요? 저도 당황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럴 일이 없는데 가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딸아이가 여름에 이제 반바지 짧은 걸 입고 이렇게 가잖아요. 식당 같은 데 가면. 이제 애들이 뭐 이렇게 보다 보면은 바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퍼져서 앉아요. 그치, 그치. 그러면은 되게 이상한 시선을 느끼는 거예요. 애 이제 바지 쪽만 쳐다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 시선 갖고 제가 가서 당신 뭐 하냐 라고 하게 되면 근데 얼른 수건 덮어주고 이제 이런 건데 만약에 이런 일도 사실 충격적이거든요. 어머, 식당에서 왜 아이한테 저래? 근데 이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아니라 조금 더 진화된 일이다 이러면 아무래도 저는 지금 성질 같아서는 그냥 칼 들고 나갈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갑자기 테이큰 찍으러 가시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크잖아요. 큰 아이들도 있고 작은 아이들도 있는데 중학교 2학년 엄마들이랑 만나면 저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들만 가진 엄마들이거든요. 아들 셋, 뭐 아들 둘 이렇게 가진 엄마들인데 최근에 고민이 뭐냐면 성추행과 성폭력의 그 기준이 헷갈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한테 이렇게
뭐 스킨십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교육을 할 때는 아예 여학생들한테 손을 대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들이. 이게 왜냐하면 여학생 입장에서 내가 스킨십을 잠깐 받았는데 내가 이런 만약에 그게 성추행이라고 아이가 인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피해자가. 그렇게 해서 신고가 되면은 이 남학생은 그게 아닌데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예 여학생과 놀 때는 아예 스킨십을 못하게 하는데 최근에 그런데 반대로 여학생들이 원체 왕성하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허그를 한다든지 뒤에서 껴안는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남자아이는 집에서 분명히 교육을 받았을 때 야, 너 근처에도 가지 마, 호겨. 그렇게 했는데 대려 여학생이 그렇게 했는데 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자애들이랑 놀지 마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정말 애매모호한 상황. 아니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성폭력의 기준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팔을 잡았어. 내가 여학생의 팔을 잡았어. 아니면 특정 뭐 가슴이나 엉덩이나 조금 이렇게 성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이것까지도 성폭력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거는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했을 텐데 되려 여학생이 남자아이들한테 역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으로 하고 또 여학생이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도 없지 않거든요. 케바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 사실은 성폭력은 이제 제일 심한 거에 강간부터 제일 신체적으로는 제일 약한 게 이제 강제추행이거든요. 강제추행. 네, 성추행이라고 막 이끌어지는. 근데 사실 강간 이런 거는 명확해요. 그렇죠. 근데 성추행으로 가면은 과연 어디까지가 성추행이냐 이걸로 이제 사실은 뭐 손잡은 것도 그렇게 되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한번 탁 친 것도 성추행이냐 이런 걸로 사실은 재판까지 오면 애매한 사건들이 그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꽤 있어요. 굉장히 애매해지고 그걸로 이제 막 무죄가 나오기도 하고 뭐 유죄 어떤 건 유죄가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애매한데 사실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 환경 변화가 좀 이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기준이 다들 좀 애매모호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 요거는 제 생각에도 좀 명확한 어떤 기준 정립이 사회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진짜 근데 진짜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들도 맞아요. 어른들도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 뭐 저녁 자리 가면 나이 많으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옛날에는 내가 말이야 우리 여직원들 그냥 엉덩이 한번 툭툭 치고 잘한다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네. 뭐 그런다고 뭐 우리를 지금 막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각박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성인 여성도 내가 원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팔을 막 괜히 말하면서 얘기 자꾸 흔든단 거 이러면 기분 진짜 나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아이고, 막 얘기하면서 계속 이렇게 막 치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아니 뭐 이렇게 잘한다 의미로. 근데 이게 한두 번 아이고 이게 아니라 막 계속 그러면 이게 사실 굉장히 추행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또 이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 내가 그러면은 칭찬도 못 해주냐 격려 못 해주냐 이래버리면 그렇죠. 되게 애매한 영역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강간 미수랑 강간은 처벌 수위가 많이 달라요? 아 미수죄는 보통 미수 감경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이제 법정형의 절반. 절반 감경이 되죠. 형량이 법정형 자체가 다르지는 않아요. 보통 강간죄는 의도가 분명한데 얘를 강간하려고 했는데도 징역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간다 치면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렇게 되는데 미수는 감경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미수 감경한다. 절반이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징역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고 살인도 마찬가지예요? 살인도 마찬가지. 미수는 감경 50%인가요? 미수는 보통 그러니까 범죄 형량의 범위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너무 의도가 명확해도 막 이런 무기라든지 이런 걸 막 들고 있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결과가 발생한 것과 발생하지 않은 거가 이제 기소와 미수의 차이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형량의 차등을 두고 있는 거죠. 네. 자, 아이가 이제 특히 이제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게 정신적인 상태잖아요. 건강 상태.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은데 이거 치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뭐 해바라기 센터 거기로 가면 되나요? 그렇죠. 일단은 해바라기 센터를 가면 거기서 이제 피해자 심리 치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도움을 1차적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근데 거기서 해주는 거는 국가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거라서 그걸로 이제 모자라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제 정신과라든가 심리치료사를 따로 찾아가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예예. 예. 그 지금 그 미량 한참 얘기되는 미량 사건에서 그 한공주 영화 한공주에서 또 여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폭행 행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반의사 불벌죄라 그러나요? 그 얘기를?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사실 의미가 없다. 피해자가 상관없어서 라고 하는데 지금 좀 바뀌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 바뀐 지가 좀 꽤 오래됐어요. 옛날에 한 거의 20년 전? 예, 그쯤에는 이제 성폭행이든 뭐 성추행이든 간에 이게 친고죄 내가 신고해야 되는 거죠? 예. 아. 그래가지고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오. 네. 지금은요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폐지가 돼서 상관없어요. 아. 네. 그냥 일반 범죄처럼 그냥 뭐 발견되면 무조건. 경찰이 수사해서 처벌을 할 수 있게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이게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친고죄는 고소 기간이 1년이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사건 발생 후로부터 1년 안에 고소를 안 하면 그러면은 처벌 안 받아요. 끝나는 거예요. 예. 그때는 그런 시기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시절에는 합의만 하면은 또 처벌 안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막 기소돼도 합의를 하려고 막 이렇게 계속 찾아오고 뭐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2차 가해도 벌어지고 그렇죠. 막, 네, 그런 문제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다 없어졌으니까 네. 네. 조금 전에 보셨던 사진이 해바라기 센터 시설 사진들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띄워놓은 게 서비스 지원 내용이고요.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담 지원, 법률 지원, 의료 지원, 심리 치료 지원은 지금 이렇게 자료가 되고 해바라기 센터는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각각의 치료실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와, 딱딱하지 않고 차갑지 않고 되게 네. 좋네요. 이렇게 마음의 위로도 좀 받을 수 있는 거. 따뜻한 색깔로 요 아동 청소년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런 장소에 경찰이 와서 네.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장소에서? 이게 조사 같지도 않은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경찰이 앉아 있어 막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대화를 하지만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죠. 저기 지금은 뭔가요? 성범죄 유형별 최고 종류? 선고형 종류 이렇게 돼 있네요. 징역을 받은 확률이 강간경 50%. 집행유예는 어떻게 간간이 집행유예가 49%나 됩니까? 그 차이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징역형은 실형. 네. 네. 실제로 감옥에서 복역을 하는 거고 집행유예는 실제 복역을 하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네. 그 차이일 거고 가장 큰 것은 강간죄나 유사강간 이런 거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거의 실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유예는 기본적으로 저는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고 아마 저기에 이제 뭐 초범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정 등등이 예, 계좌가 됐겠죠. 성매수가 뭐예요? 성매수, 성매매. 성매매 강요가 있고 성매수가 있는데. 성매매는 이제 성을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사는 사람이 성매수죄가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성매매 강요는 흔히 말하는 포주. 그러면 네. 성인이 아동을 성매수했어요? 네. 그럼 집행유예가 지금 73%라는 거는 좀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이건 거의 다 합의를 했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부모랑 초범이고 그렇죠. 과거에는 그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라고 있었어요. 네.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13세 미만이면 강간죄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13세 미만은 그런 성관계를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시절에는 그래서 14세, 15세, 16세 이런 친구들하고 네. 성매매를 하게 되면 아동 청소년 성매매죄로 처벌을 받았죠. 네. 예, 그 아마 그 시절 거인 것 같고. 아. 근데 이 연령이 상향이 돼가지고 지금은 의제 강간죄 연령이 16세 미만까지로 올라갔어요. 아,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이제 서양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의 뭐 입법례도 받고 그리고 이제 13, 14, 15세 정도라 하더라도 의사결정이 너무 그렇죠. 없을 수 지금 있고 우리나라는 그런 친구들한테 돈을 주고 이렇게 성을 사는 행위들 엄하게 처벌하자 이렇게 더, 해서 법이 더 강해졌네요. 그렇죠. 이제는 16세 미만의 사람하고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이 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보통 여자든 남자든 그 상대방은 난 얘가 몇 살인지 몰랐다. 얘가 20살 넘었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보통 그렇게 많이 변명을 네, 100%. 하죠. 네. 이렇게 많이 변명을 해서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실제 나이를 확인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네. 예,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16세라고 하면 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 16세. 만 16세 미만.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이럴 때? 예, 고등학교 1학년?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14, 15세끼리 사귈 땐 잘하다 갑자기 얘가 15세가 되고 얘가 16세가 됐는데 그럼 그때부터는 간간이 되는 거냐? 네. 이게 뭐 이런 것도 있어서 16세 미만의 사람이랑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사람.
아, 그러면 같은 이상? 연령대에 아. 있는 애들 같은 네. 경우에는 네, 그거는 좀 피해가는 거죠. 아, 네. 제가 아까 네. 오버 더 레코드로 얘기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가는 내용이 예, 예, 그런 부분이고 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거나 16세 미만의 대상 이제 성매매나 이런 거는 강간죄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저기 나오는 이제 성매수 저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다. 네, 강력하다. 아마 위에 이제 강간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네. 참 이게 뭐 나이도 따지고 뭐 그간에 뭐 상대의 나이 무슨 뭐 이렇게 너무 경우가 많으니까 어쨌든 이런 범죄 사실이 계속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거 막 계속 뭘 따지는 네. 것 자체가 너무 힘든 네. 일이잖아요. 네. 이거 이제 이런 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 우편물로 오더라고요. 우편물로 이제 예를 들어 성범죄자가 이제 출소를 하면은 그 근처에 이제 이사를 온다 하면 반경 몇 미터인가 이러더라고요. 원둘레로 해서 300m. 예, 그래서 거기 어디 주소까지 거의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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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고. 근데 되게 그 보니까 무섭습니다. 이렇게 반경이 여기 턱턱턱턱 네. 점이 막 찍혀 있어. 저는 그거 우편물 딱 받았을 때 아이 보고 저기는 가지 마라고 직접 얘기해 본 적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군요. 피하게 되죠 아무래도. 네네. 네. 그쪽으로는 가지 마. 우리 집 주변 300m. 네. 300m 이내 반경. 네. 성범죄.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이거 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 몇 세 미만의 딸이 있거나 그러니까 자녀가 어린 여성 네,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은 성인 여성 있으면 이게 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분들은 그거 전자발찌 이런 거 한 분들이죠? 예를 들면. 아닙니다. 아닌 사람도 예, 있어요? 네, 전자발찌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고지가 갑니다. 아무래도 이 성범죄자 알림이 기사를 좀 보니까 네. 바로 또 학교 앞에 성범죄자가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면 또 이제 학교 보내기가 부모님들은 좀 꺼름칙하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안 그래도 네. 성범죄자에 대해서 화학적 거세? 이 부분도 얘기가 되게 많던데 네. 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찬성이거든요. 완전 찬성입니다. 네. 실제로 그게 있기는 합니다. 그런 제도가 화학적 거세가요? 예, 근데 이게 예. 한국에서도 실제 이루어진 예, 사례가 화학, 있나요? 극소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극소수? 있고 예, 왜냐하면 성범죄자들에 대한 어떤 제재 네. 이런 것들의 수준이 여기 아까 있는 뭐 고지 공개하는 거 공개하는 게 있고 그리고 전자발찌 채우는 게 있고 네. 그리고 가장 큰 게 이제 화학적 거세 예, 약물 화학적 약물 약물로 이제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맞으면 이제 성욕이 그걸... 없어진대요 이제 그것까지 하는 경우는 근데 제가 거의 보질 못했어요. 저는 이제 전자발찌까지는 청구를 많이 해봤는데 네. 화학적 거세까지 하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 화학적 거세라는 게 우리 거세하면은 약간 조선시대 물리적인 게 아니라 그냥 성욕을 없애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사를 맞는다 하더라고요. 아. 네, 정기적으로 가가지고 그 주사를 맞으면 네. 성욕이 아예 사라지는? 없어진대요. 아예 사라지진 않는다라고. 그것도 들었어요. 사람마다 다르대. 네. 이게. 그래갖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예. 약물 뚫고 약이 또 안 맞는 안 듣는 사람도 있고. 아, 예.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전자발찌보다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조금 많지는 않군요. 화학적 인권 그렇지. 때문인가요? 그리고 그게 약간 좀 예, 인권이나 아니면 의료적인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그걸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일조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누가 꺼려한다고요? 이게 막 괜히 이거 주사 놨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말이에요. 이상한 다른 부작용? 예, 예. 아. 죽으면 어떡하지? 아 그렇게 강해요? 뭐 많이 쓰는 그런 게 많이 아니다 안 보니까 예, 이제 검증이 많이 안 그렇죠. 돼서. 아. 임상은 충분히 이제, 해보지 예,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걸 놔달라고 하는 범죄자들도 저는 뭐 몇 꽤 봤어요. 있을 것 같아. 네, 예. 막 강간범인데 막 8범, 9범. 그러니까 이래요. 자기가 주체가 안 되는 거죠. 피해자만 뭐 수십 명이고 몇십 년 동안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계속, 그러니까 사회보다 깜빵에서 보낸 세월이 더 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나 같아도 놔달라고 하겠네. 또 구속돼서 왔는데 이번엔 나 그거 좀 놔주면 안 되냐.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출소해서 성범죄로 들어갔는데 출소해서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더라고요. 어떻게 어디다? 그러니까 감방에 있는 동안에 그걸 계속 참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나오자마자 거지. 그걸 해소를 하러 간 거지. 어머 어떻게 하?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그런 진짜...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하고 그런 어떤 욕구나 구조가 좀 달라요. 조절 확실히 능력이 다른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는 확실히 이런 보완적인 제재 방안도 맞아요. 근데 이게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확실한 어떤 제재가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세우고 어느 기준을 넣으면
이게 꺼려 하는 게 아니고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면 반드시 하는 거고 우리나라의 사형 제도는 있지만 실제 사형은 하진 않고 무기징역으로 가잖아요. 네. 인권 때문에 그런 거는 알지만 윤리상으로 도덕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언어한 기준선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인권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네, 특히나 이거는 그렇죠. 아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큰 건데 그게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연쇄 성범죄 이런 거. 네. 성범죄자의 성역까지 우리가 걱정해주고 그거에까지의 인권을 그렇죠. 생각하면서까지는 좀 맞아요. 너무 많은 거를 피해자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과거에 좀 그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리적 것에 자, 네. 네. 그 실제 법안까지 발의됐던 적이 있거든요. 통과는 안 됐고. 네. 아...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약물 치료 같은 거라도 하면 안 되나? 네. 약물 치료는 이미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전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물리적 것에는 되진 않았던 이유가 그런다고 성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 아 그래요? 네. 진짜 아, 근데 정말... 이런 얘기하는데 너무 괴로워요 진짜 근데. 맞습니다. 아, 이게 자. 진짜 어린 나이에 그런 뭐 남녀 불문하고 이런 피해를 받는다면 이게 진짜 평생 트라우마 따라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거를 봤거든요. 네. 성범죄자가 너무 아이한테 심하게 해서 아이가 오줌보 대장 이쪽이 다 터져서 그게 조두순 아닙니까? 네. 그거 외에 그 조두순 사건 외에도 많더라고요.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노출되지 않은 그런 아... 많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적어도 아동 이런 성범죄가 특히나 이런 몸의 신체에 위해를 아주 강하게 가면 지금보다 두 배, 세 배 전 엄벌해야 된다. 이런 법안을 발의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성교육 계속 그 얘기를 네. 강조하고 싶거든요. 잘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네. 이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화학적 거세에 대한 엄벌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얘기하고 아이들에게는 증거 수집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해바라기 센터 너무 좋은 기관인 것 같아요. 다 원스텝으로 가능하니까 여기에서 꼭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참 지난주보다 더 무거운 주제고 또 더 어려운 주제여가지고 저희가 이런 얘기하면서 화도 내고 막 같은 다 부모로서 이러는데요. 네. 뭐 어쨌든 아까 우리 오윤혜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한테 얘기해줘서 고맙다라고 네. 이런 얘기만으로도 저도 오늘 배웠습니다. 저 점점 화날 것 같은데 아 만약에 그런 나쁜 일이 있으면 뭐가 됐든 아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그걸 같이 해결해야 된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는 네. 부모님이 우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같이 해결해 나아가 보자.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과 믿음을 주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삭감된 예산 다시 꼭 살려줬으면 좋겠다. 살려야지.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부부가 자녀가 없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 아이를 가진 부부는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맞죠.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도 현장에서도 오픈 마인드로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조차 네 다른 데 여행 가는 데 쓰시고 그러니까 또 딴 데 쓰시고 땅판에 쓰고 네 그 네, 예산 모으면 충분히 아이들 교육 제대로 해주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출산 무슨 방법이 케겔 운동화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여러 가지로 이런 아동 성범죄나 성범죄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이런 어머니의 힘으로 부모님의 힘으로 이런 예산도 잘 챙기고 정부가 좀 신경 쓸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뭐 좀 심각한 얘기 지난주에 이어서 했는데요. 그래도 좀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계좌를 통해 일시후원 및 정기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